야,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요. 확실히. 드디어 희망 나눔 어드 제 4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이야. 아니 오늘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고창인데요. 고창. 고창 사회복지과 홍태성 팀장님으로부터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농부십니다. 유재관님이신데 쌀 100미를 기부를 하죠.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우리 희망 나눔 어드 제 4호 주인공 지금 만나러 고창군으로 조금. 고창! 딱 느끼는 게 날씨 요 정도 우리를 도와준다. 야. 일단은 우리 등 뒤에 지금 고창 군청이 있습니다. 두둥! 네, 군청 옆에 이렇게 드넓은 잔디밭이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죠. 자, 후. 갑시다. 뛰어! 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장 홍태성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하고 기부받고 이런 취약계층 이제 도움드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 어떤 분인지. 유재관님입니다. 고창에 기부천사 하면은 항상 이분이 탁 먼저 떠올라요. 와. 10년 이상 그 쌀을 100분 이상씩 기부를 하셨어요. 와. 어디 계신지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석탄마을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석탄마을. 예, 예.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라도 좋은 기부자가 있으시면. 저희 고창군은 그 모든 국민이 기부천사이세요. 어머나 그럼 오래 업무 보셔야 되니까 예, 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유재관 선생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야 이게 그 사실 알죠? 갑시다! 어디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부천 군청 왔으니까 선수님 한번 뵈러 갑시다. 두둥.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눔과 봉사의 한반도 수도거든요. 와 오늘 저희가 혹시 만나뵙는 그 선생님도 혹시 아세요? 누구신가요? 유재관.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아세요? 고참의 어떤 나눔왕이십니다. 그분이 농사를 지으셔요. 큰 넉넉한 부자 나이신데 고참 최고의 마음 부자세요. 기부를 하실 때 조용히 하신다고 그래서 읍사무소로 가셔서 읍사무소에다 이제 읍장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분은 자식들 손주들한테까지 그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박수치고 나눔과 봉사하신 분들을 예. 박수를 치기 위해서 만든 명예전당도 현관에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한반도의 첫 수도 인문학 문명을 꼽히는 땅 고창인데 기부를 많이 하신 100명을 뽑아서 여기다 이게 모십니다. 문화재를 또 기증하신 분들을 이렇게 계시고 네. 이렇게 기부가 늘면서 전라북도에서 자살률이 꼴찌로 떨어지고 그러면 나눔과 복지가 촘촘한 고창 파이팅하면서 또 이제 유재관 선생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과 봉사와 기부의 한반도 수도 고창!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갈까요? 이게 물 좋고 산 좋고 산 좋고 맑은 하늘 네. 라라라라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네요. 유재관 선생님 어떤 분인지를 조금 그렇죠. 사전 조사 네,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네네 가봅시다. 가가가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유재관 선생님이 그 기부나 또 나눔 이런 거를 아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부도 많이 해요. 아 그럼 아주 훌륭하신 분. 딱 그걸로 끝이다. 쌀 째서 돈 양반 다 어르신들한테 또 이제 쌀 베풀고 뭐 유재관 선생님 때문이라도 밥 굶으실 일은 없네. 네 안 야 확실히 사회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민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일단 그럼 집을 찾아 뒤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가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우리 딱 뒤에 보이는 이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이 유재관 선생님의 댁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죠. 네. 갑시다. 가자. 유재관 선생님 계시나요? 문 열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희망나눔 어제 제4호 주인공 유재관 선생이 만났습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이정규의 정규방송 희망나눔 어워드에서 저는 DJ 맡고 있는 이정규라고 하고요. 저는 작가 우타오입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도 잠시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유재관입니다. 아~ 희망나눔 어워드 제4호 주인공이세요. 고창 군청에서 지금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군수님이 야 너무 잘 찾으셨다. 고창군에서 나눔 왕이시다. 고창 군민분들은 뭐 우리 유재원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2002년부터 처음에는 120만원 써야겠다가 네. 한 10년 지나서 쌀 100가마를 올렸거든요. 아, 죄송한데 100가마면 어느 정도요? 요새는 한 500만 원 돼요. 500만 원이야? 2000km 20년 되잖아요. 야. 우리 유재관 선생님이 딱 인정을 하시네. 나는 고창 군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우리 그러면은 기부와 나눔 그리고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200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연한 계기로 한 달에 한 10만원씩 모아서 나눔 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으로 옥장님을 찾아갔더니 예. 옥장님한테 돈 120만원 내고 너무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돈으로 고창에 청소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식당에 불러서 자랑하면서 좀드렸다고 또 저를 거기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주더라고요. 그 칭찬 한번 듣고 끊을 수가 없다고 지금. 아! 야!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신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제가 또 듣기로 100미, 100포 이상을 또 기부하신다고 또 들었어요. 120만 원씩 내다가 우연히 지역신문을 봤는데 점심을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미를 20kg 10포를 사가지고 네. 그 집에 갖다 줬어요. 그 밥을 놨더니 그 신문에서 봤던 그랬더니 거기보다도 나완자촌 오. 나완자촌이 개인적으로는 기초수급 받는데 단체로는 안 된대요. 거기 줄 거 있으면 거기 갖다 주라. 그렇게 시작해서 한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갈 때는 꼭 우리 막내딸을 데리고 왔어요. 쌀 10가만 조금 조금씩만. 사실은 이 내용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부하실 때는 꼭 자녀분들을 모으시고 그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하다 보니까 누가 사진 하나 멋지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 가면은 지금 사진 다 있거든요. 아. 기록에 남겨놓으면 먼 훗날 애들이 보고 예. 나를 따라서 같이 할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유재관 선생님의 자녀분들은 어디서나 기부왕이 되실 것 같아요. 이야 진짜 군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청으로 와가지고 제가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읍소라고 하나요? 읍사무소 그렇지 읍사무소 조사무소 읍사무소를 찾아가셔가지고 굳이 군청을 안 가시고 읍사무소로 가신 이유는 또 뭐예요? 예, 제가 우리 읍 국민들도 행복하게 잘 하고 또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 제가 조금 노력해서 그렇다 조금 기부하는 것인데 참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아까 전에도 선생님 딱 뵙기 전에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우리 유재건 선생님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자랑을 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은 뭐 밥 굶을 일이 없다. 우리 유재건 선생님 마음이 너무 따뜻하셔. 저희가 또 우리 유재관 선생님께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그 선물을 드리기 앞서서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농사를 어느 정도 아 그거 궁금하다. 궁금하다. 2만 평 지금. 2만 평. 하우스 1600 평.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떤 선물인지 한번 까볼까요? 아 밥그릇이. 밥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맛있는 쌀을 맛있는 공기에, 좋은 공기에 드시라고요. 저희가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 정말 수수하셔. 우리 선생님. 정말 수수하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라북도 지부라는 계좌로 1만원 이상씩 기부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희망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희망을 나누고 싶으시면 희망 나누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아유 나는 거기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희망 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재관 선생님 희망 나눔 희망 나눔 희망 나눔 나누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희망 나눔 파이팅.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으시면 네,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아하시는 곡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자 일자 일생 우리 안식과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아~ 그 곡이 전달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곡이 있어요. 아 뭐죠? 예. 네. 일단 그 읍사무소를 다녀오시면은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이열에 갑자기? 뉴이열에 네. 토이의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네. 말씀도 너무 네.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작게 말씀하시지만 네. 그게 그 좋은 사람의 네. 느낌이 딱 들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네. 전달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우리 유재원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 느끼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